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T5GX 프로농구 원주DB와 고양오리온의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승현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DB와 고양오리온, 오리온이 올 시즌에 원주DB를 상대로 해서 앞선 세 경기 모두 패했습니다. 오늘 경기 일단은 골 밑에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리온 윌리엄스를 어떻게 막느냐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것 같은 고향 오리온일 텐데, 또 원주DB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 선수 그리고 포스터 선수까지 좋은 활약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내 선수들의 자신감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플레이오프 가시권까지 들어와 있어요. 활약이 좀 미비했던 이광재 선수부터 시작해서 신인 원종훈 선수까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 과연 오늘 경기 어떤 팀이 웃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 경기 시작합니다. 원주DB와 고양오리온 두 팀 간의 올 시즌 네 번째 맞대결 그리고 4라운드 맞대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오리온 최근에 상승세이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주DB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고양오리온 4승 1패, 원주DB는 최근 5경기 3승 2패입니다. 현재 6위 경쟁자들 간의 승차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5할이 최근에 붕괴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6위 플레이오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창원LG가 2위에서 지금 5연패하면서 7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리온 최근 2연승 달리면 3게임 반차, 6위부터 8위까지는 정말 혼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DB하고 오리온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DB는 군에서 제대하는 허웅 선수가 제대를 하고요. 그렇네요. 또 오리온의 핵심 인물이죠. 네, 이승현 선수가 제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휘파람 불고 있는 오리온일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마찬가지인데, 첫 16경기에서는 8위였어요. 5승 11패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온은 첫 13경기에서는 2승 11패 10위였고 10연패 한 적도 있었던 오리온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 성적 보면요, 그 이후 15경기, 19경기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최상위권, 거의 울산현대모비스 제외하고는 2위, 3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이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울산현대모비스도 잡은 바가 있어요. 데릴 먼로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경기 앞서서 애국가와 함께 국민의례가 진행됩니다. 6위 싸움을 향해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홍준호 선수 포함해서 오리온 선수들 경기 함께 찾아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오리온이 최근에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전자랜드에게 패했던 걸 제외하면 나머지 경기 모두 승리가 얻었고요. 원주DB는 직전 전주 KCC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DB가 3전 전승을 했습니다. 오리온에서 골 밑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왔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역시 리온 윌리엄스 선수에 대한 수비를 많이 준비해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4라운드 4승 1패, 앞선 라운드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고양 오리온이 되겠고요. 이 앞선 세 번의 맞대결 기록지 살펴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1쿼터더군요. 2라운드, 3라운드 패배했을 때 1쿼터에만 8점 이상을 패했었던, 지구 시작했었던 오리온이었고요. 중독된 사랑, 오리온전 9연승 중입니다. 2017년 재작년 10월 18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449일째
오리온과의 승부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리구 연승이에요. 자, 한 팀한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지다 보면 선수들한테도 징크스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상대적으로 좀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텐데 과연 오늘 경기 원주 DB가 어떤 경기 펼칠지도 기대가 됩니다. 오프닝 세러머니가 펼쳐집니다. 네, 원주 DB야 선수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원주 DB에서는 포스터 선수가 뭐 여전히 많은 득점 올려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석점슛 시도 빈도에 비해서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선수거든요. 자, 일단 뭐 저를 포함해서 타 구단 감독들도 올 시즌 KBL의 최고의 단신 외국인 선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에서도 경기 전에 선수들 만나서 잠깐 얘기해보니까요. 오리온 선수들도 아, 포스터는 공 잡기 전에 막아야지 공 잡고 나면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 일단 농구를 굉장히 정석적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네. 뭐 떨어지면 슛을 쏘고 붙으면 돌파하고. 그게 말로는 정말 쉽잖아요. 네. 가장 어렵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 리온 윌리엄스 선수도 오늘 베스트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박진, 유도영, 김태형, 이우정으로 베스트 라인업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스타팅 어떻게 가지고 나올지요. 아, 오늘 윌리엄스가 박지훈, 윤호영, 김현호, 정의원 선수와 함께 나서고 있고요. 오늘도 오리온 골밑 폭격. 이 고향 오리온을 상대로 했을 때 윌리엄스 선수의 기록 보면 20득점 넘는 기록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틸먼 선수가 사실 있었을 때여도 오리온이 패할 때 틸먼 선수에게 상당히 많은 득점 내줬었고요. 오늘 경기 전에는 또 20-20 달성 기념으로 리온 윌리엄스 선수가 또 수상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 말이 20-20이지 저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고영 오리온의 베스트 라인업 최진수, 김광선, 허일령, 한호빈, 먼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스타팅 라인업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의 스타팅 박재현이 최근 역시나 좋은 분위기 살리면서 먼저 나오게 되고요. 김종일 선수도 라인업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허일령 선수는 통산 석점 슛 500개까지 2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가 홈에서 있었기 때문에 홈에서 슛감이 워낙 좋아서 이 남은 2개도 다 넣고 싶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오늘 경기 통산 500개의 이 석점슛 위에서 달려나가야 되는 경기가 되겠고 최근 오리온이 볼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헐령 선수에게 찬스가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 중심에는 이 트리플 더블러 데릴 멀로 선수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멀로 선수도 오늘 좋은 역할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오늘 윌리엄스 선수와의 맞대결 멀로 선수가 어떻게 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임종일 선수를 오늘 오리온의 네. 베스트 5에 냈어요. 자, 임종일 선수는 이제 KT를 거쳐서 네. 오리온의 이제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군 문제 때문에 사실 3년여간의 공백도 있었고 개성고 성균관대 시절에는 뭐 득점 기계다 이런 별명까지 있었던 선수거든요. 자, 오늘 아마 트윈스 감독이 임종일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거를 파악을 하고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비하는 과정에서 박재현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빠른 시간에 첫 번째 반칙을 하게 된 박재현이었고요. 자, 최근에 이제 한호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네. 이 박재현 선수의 활약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나 그러면서 박재현 선수가 많은 출전 시간 받으면서 몸 상태가 더 좋아지고 네. 있어요. 허든 플라이 박재현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만드는 원주 DB였습니다. 박재현이 공 가지고 건너갑니다. 원로 선수 스크린 허일령이 빠져나와서 잡아요. 짧게 전달합니다. 박재현 좌중간 허일령 수비 바뀌었습니다. 허일령이 빠르게 올려놓습니다만 네. 림을 외면하네요. 제트 두 개. 아, 네 지금 뭐 오리온의 이제 패턴 플레이인데 자 일단 허일령 선수의 슛 찬스를 봐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이 아니라 돌파해서 들어가서 림까지 노려봤고요. 거의 들어갈 법한 공이었는데 돌아 나왔습니다. 제트 준비하고 있는 허일령 1구 실패. 허일령 선수가 자유투를 놓쳤네요. 자, 오늘 석점슛 두 개만 성공하게 되면 네. 석점슛 500개 돌파죠. 그렇습니다.
마음 한 구석으로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황이든 평생 36번째 석점슛 5밖에 달성 선수가 되고요. 일단 자유 투 2개 중에 하나를 성공하고 있는 허일영입니다. 김현호, 하바, 윤호영입니다. 박지훈입니다. 스크린 반대쪽으로 파고들 때 허일영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오리온에서는 이 박지훈 선수를 잘 막아야 됩니다. 네. 김현호. 점프슛 에밀리언스. 중거리슛 득점합니다. 오리온의 공격, 임종일이 탑으로 보냅니다. 데릴 먼로. 우중간에서 최진수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멀로 선수가 뱅크샷 득점합니다. 데릴 멀로의 득점. 4대3의 스코어. 김현호 탑에서 지첩시 던져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멀로. 박지현 바운드 패스, 낮은 패스로 최진수에게 공 보냅니다. 최진수가 밀고 올려놔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디비의 공격. 정의원 속여놓고 던집니다. 아, 정의원. 자, 정의원 선수도 이제 KT에서 트레이드돼서 그렇죠. 네, 원주 DB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원주 DB에 어떻게 보면 그 다른 팀에서 기회 잡지 못했던 선수들 와서 기량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정의원이 될 수 있겠어요. 기회의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쪽으로 화일령에게 찬스가 납니다. 두 점짜리 적중합니다. 깨끗한 두 점. 스코어 7대요. 윤호영이 공 가지고 건너옵니다. 오늘 최진수 선수가 윤호영을 수비하고 있어요. 높게 리오 릴리엄스에게 수비자 반칙. 자, 멀로 선수가 윌리엄스 선수를 1대1로 맡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게요. 기존 상황에서 정의원의 석점이었고요. 참 1쿼터에도 보면 항상 좀 오리온이 원주 DB 상대로 잘 풀리지 않았었는데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비등비등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 짧게 빼줍니다. 먼로 선수의 가로채기 시도. 공 흘러나왔어요. 김현호가 잡고 갑니다. 올려놓습니다. 김현호의 두 점. 김현호 선수도 활동량이 굉장히 좋은 가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낸 김현호였습니다. 임종일 지체없이 가나요? 3점포가 터집니다. 그렇죠. 이제 출신 감독이 임종일 선수를 스타팅으로 넣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찾아온 기회 살리려는 임종일입니다. 득점력은 분명히 갖춘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듣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가서도 상당히 많은 주목받았었던 선수고요. 공 빼주는데 어렵게 잡아냈어요. 정의현 외곽으로. 윤호영 밀고 갑니다. 페인트존 앞쪽에서 뱅크샷 불가. 멀런 선수가 줄곧 찼습니다. 박지현에게. 허일령 최진수. 미스매치 상황에서 밀고 갑니다. 외곽에 허일령 파고듭니다. 그리고 빼줘요. 최진수. 속임 동작 이후에 뱅크샷 득점. 역전에 성공합니다. 고영호리오. 자, 양 팀 다 볼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러네요. 김현호 뒤쪽 윌리엄스에게 점프슛 성공합니다. 리온 윌리엄스까지. 두 팀 모두 패스 흐름도 정말 빠르고요. 정신없을 정도의 경기 템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현도 던져요. 좋아요. 박지현까지. 13-11. 지금 공격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1쿼터 4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3분 40초 정도가 지났습니다. 빠른 공격 이어나가고 있는 양 팀입니다. 리온 윌리엄스, 김현호. 흘려놨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잡고 빼줍니다. 터져서 득점. 박지현. 아, 잘 열렸어요. 반대쪽 최진수 봐요. 날아오릅니다. 득점 실패하는 최진수. 자, 최진수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났는데. 블락샷 임종일. 일단 한 번의 공격 막아냈습니다. 미스매치 상황에서 3점 반칙이 나옵니다. 보너스 원샷을 얻어내는 원주 DB입니다. 여기서 윤호영 선수가 윌리엄스 선수를 살려줬고요. 아, 여기서 박지현 선수가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파울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면서 박재현 선수 개인 반칙이 두 개째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선수 교체죠? 네. 김진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양 팀 오늘 1쿼터 초반이지만 공격 전개가 상당히 빠릅니다. 세트 성공합니다. 석점 플레이. 멀런 선수가 잠시 신발끈을 다시 메고 있고요. 오늘 리언 윌리엄스 선수가 확실히 멀로 선수를 상대로 해서 힘에서는 우위 보이고 있다 이런 걸 좀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네. 뭐 1대 1에 의한 득점보다는 국내 선수와 이 피켓롤에 의한 득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릴 멀로. 타벼 최진수입니다. 다운 패스 김진유. 다운 패스 전달. 테릴 멀로 밀고 가요. 밀어 붙입니다. 던져놓습니다. 불방. 플렁은한 공 어디로 원주 DB 쪽에서 살려냅니다. DB의 빠른 공격 박지현. 윤호영에게 높게 리온 윌리엄스를 한 번에 봐줬어. 박지현 끊습니다. 자 이제 윤호영 선수가 왜 훌륭한 선수인지 이 대목에서 나오죠. 그러네요.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호영 선수. 특히나 최진수 선수, 장신 선수 키를 넘겨서 윌리엄스에게 가는 네. 좋은 패스였어요. 자, 저런 라패스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감독분들이나 코치분들 보면 저 패스할 줄 아는 선수는 연봉 플러스 1억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 트리그 성공합니다. 어우, 누가 봐도 부자지간인데 방금 정말 똑같이 생기셨어요. 자 지금 원주 DB는 일단 리온 윌리엄스 선수의 득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까지 성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온 윌리엄스 선수가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득점. 아직 1쿼터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패스를 줘야 될 텐데요. 멀로 선수가 내려와서 받았습니다. 자 원주 DB의 지금 신인 원종훈 선수가 뛰고 있는데 자, 이 선수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뭐 껌딱지 같아요. 수비할 때 보면. 스피드도 상당히 빠른 네. 선수고요. 멀런 선수 다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훈련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데릴 멀로. 지금 윌리엄스 선수 수비 보셨습니까? 네. 뒤로 수비했습니다. 보지 않고. 네. 윤호영 안쪽 파고들 때 휘스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진수도 파울이 많아요. 특히나 또 팀 파울 상황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 이후입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돌아섰고요. 자 뒤로 수비했습니다. 저렇게 수비하면 파울은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아 뒤로 점프 떴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팔이 뒤로 대부분 안 가잖아요. 일단은 자 이제 1구 실패합니다. 윤호요. 윤호영 선수 경기당 평균 7.5득점, 자유투 성공률은 67.7%입니다. 오늘도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하고 있는 윤호영인데 2개 모두 실패했어요. 김진유 좌중간으로 이동, 먼로. 헐령에게 내줍니다. 최진수가 공 잡았어요. 물러납니다. 줄 곳 찾아요. 어렵게 놔주는데 이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원주 DB의 원종훈 선수를 조금 눈여겨 보고 있는데 네. 이거 디펜스 할 때 이 활동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글쎄요. 뭐 슛에 대해서는 약점 지적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라든지 스피드 이 부분은 충분한 선수가 네. 될 것 같아요. 자세 보세요. 자세. 네. 낮게 완전히 네.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있네요. 어제 또 울산현대 모비스에서 이 서명진 선수의 좋은 활약을 저희가 봤었잖아요. 네, 뭐 패스 센스도 굉장히 네. 좋고요. 파고 들어갑니다. 임종일이 빼주는 거 윌리엄스에게 걸렸어요. 원종현 치고 들어갑니다. 동민 선수 위치 확인 오른쪽 코너로 박지현 탑에서 정현 윌리엄스 먼로 선수와 거리 있습니다. 유성호가 나와 있어요. 정의원 좋아요 오늘 네. 석점포 김진유가 치고 나갑니다. 다시 또 원정현 선수가 붙죠. 좌중간 김진유 임종일
유성호 앞에 두고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먼로. 그런데 패스가 기네요. 아웃오브바운스 공격권 원주 DB 쪽으로 옵니다. 자, 이 원종훈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허일영 선수를 딱 차단합니다. 이 작전을 읽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또 본인 수비 찾아가고요. 원종훈 선수가 정말 그 수비 시에나 공격 시에나 정말 많은 활동량 네. 보여주고 있고요. 아, 지금 윙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스터 선수가 지금 교체가 돼서 투입이 됐는데 윙크했어요, 지금. 뭔가 약속된 게 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윙크하면 좀 오해받죠. 그러니까요. 네. 높게 보냅니다. 원종훈입니다. 베이스라인 쪽 포스터 두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원종훈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는 김강선, 김진유에게 짧게. 김진유 치고 나갈 때 자, 지금도 굿 디펜스입니다. 네. 아, 네, 지금 뭐 터치가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원주 DB의 공격입니다. 유성호 공 놓쳤어요. 다시 또 공격권은 고양 오리온 쪽으로 갑니다. 지금 하나씩의 턴오버가 나왔고요. 이번은 유성호 선수의 턴오버였습니다. 원종훈 선수는 혼자 온 코트 프레스입니다. 혼자. 참 감독 입장에서는 뿌듯하겠어요. 아, 네. 또 트리플스 때 기분도 좋으시고요. 안 이쁠 수가 없죠. 그러게요. 네. 김진희를 철저히 따라다닙니다. 집중하고 있는 김진희 스피드 로브 올려놨습니다. 수비 성공 원주 DB. 그러나 이 과정에 서비스를 올립니다. 자, 지금은 김진유 선수가 이제 신장이 작다 보니까 좀 욕심을 네. 내봤어요. 네. 하지만 유성호 선수가 또 앞쪽에 있었고요. 고양 오리온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호 선수가 막아섰던 모습이었는데 공격권 계속해서 고양 오리온이 되겠고요. 딱 3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쿼터 어느새 2분 49초밖에 남지 않았고요. 치열한 경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트에 김희주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네요. 만나볼까요? 요즘 원주 종합체육관에는 이상범 감독의 하소연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에도 미국 가야겠네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시즌 이 버튼 선수의 활약으로 미국까지 설득하러 직접 갔던 이상범 감독. 이번에는 포스터 선수 설득하러 미국을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전해드린 포스터 선수는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면서 첫 팀에서 정말 좋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조차도 감사한데 관심을 또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감사하다고 말을 했고요. 또 버튼 선수를 찾으러 간 이 미러키는 다소 추웠지만 텍사스는 따뜻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지금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포스터 선수와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한 가지 팁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상범 감독, 이번에는 포스터 선수 아니고요. 버튼 선수도 아니고요. 포스터 선수의 어머니 설득하러 미국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버튼 설득할 때는 라면 한 박스 사다 들고 갔는데 포스터 선수의 어머니 설득하려면 뭘 사고 가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분이시니까 홍삼 이런 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한약재는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자, 일단은 미국에 가기 전에 네. 이제 우리나라 KBL의 농구 외국인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그것도 그렇네요. 네. 예.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포스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사실 버튼 선수가 왔으면 버튼 선수는 장신 선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윌리엄스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포스터는 더 작은 신장에 또 그만큼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상범 감독도 뿌듯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은 실패. 그러나 자유 터던하는 김진유 선수입니다. 김진유 선수가 신장에서 우위가 있다 보니까 원종훈 선수를 상대로 해서 좀 힘이라든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아쉬워하는 포스터였습니다.
짧았습니다. 지금 자칫하면 에어볼로 올 뻔했어요. 자유투 에어볼. 몸까지 써서 림을 맞췄죠. 네. 이게 그렇다고 멀리 나가진 않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또 길었네요.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박상호입니다. 다음 패스 조한진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 조한진 갇혔어요. 샤클락이 없습니다. 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필슨 감독 1쿼터 중반 이후에는 좀 게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진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이 동료 선수를 조한진 선수에게 차세를 상당히 많이 봐주면서 4쿼터 결국 두 자릿수 득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거든요. 일단 오리온에서는 이제 허인영 선수의 뒤를 이을 슈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스터 선수가 아직 통증이 있어요. 국내 선수들끼리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정은 흔들면서 김진일을 상대로 제쳐냅니다. 반대쪽 정현우가 있습니다. 정현우 좋아요. 그리고 원정훈의 패스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정현우는 1쿼터에만 석점포 3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우의 석점포까지 원정훈이 만들어냈고 시거스가 높게 던져놓습니다. 득점 성공. 제이슨 세이거. 원정훈도 시간 쫓기는 상황에서 정현우를 또 잘 봐줬고요. 네. 정현우도 침체 크게 석점 성공합니다. 포스터 낮은 자세 김태웅의 스크린입니다. 밀고 들어가요. 우중간에서 짧게 라인 밖으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는 오리온. 김강선에게 박상호까지 이어집니다. 박상호 밀고 들어가요.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오리온 입장에서는 득점 인정 반칙이 될 법한 공들도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뭐 김진 선수가 따라 붙는데 돌파해서 저 선수 네. 겨드랑이 사이로 패스가 나가네요. 일단 뭐 패스도 좋았지만 정현 선수가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상당히 빠른 타이밍의 슛을 던질 수도 네. 있었고요. 두 선수 모두 120% 이상한 플레이였고요. 정현 선수는 벌써 1쿼터에만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인 석점슛 3개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선수가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네. 선수란 방증이겠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이상범 감독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팅 라인업에 변화줘서 기존에 안 들어가던 선수를 넣었을 때 그 선수가 잘하면 뭔가 굉장히 뿌듯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정말 뿌듯할 겁니다. 역시 내수가 맞았어. 이런 생각도 네. 하시면서요. 두 번째 점 박상호 들어오질 않네요. 여섯 점의 격차 포스터 치고 나갑니다. 김강선이 수비해요. 포스터 돌아섭니다. 패스 좋아요. 이성호의 득점을 만들어주는 마커스 포스터. 자, 이래서 포스터 선수가 막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게요. 가로채기 살려내는데 네. 그대로 베이스라인 쪽으로 나갑니다. 허슬 플레이까지 보여주는 정의원. 볼까요? 저 여기서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김강선, 박상호까지 붙여놓고 빼주는 포스터였고요. 뭐 득점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포스터.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3쿼터 이럴 때 20점씩 집어넣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 선수 경기당 평균 어시스트 4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흔들면서 베이스라인 뚫어냅니다. 속임 동작 이후에 점프슛 성공, 박상호. 아직까지는 6점의 격차에 불과합니다. 정의원, 원정은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가네요. 자 중심이 흐트러졌어요. 유성호 선수가 네. 이런 부분들은 수비하는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의도를 해내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나요? 네. 수비 성공하면서 공격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조한진을 부릅니다. 높게 박상호 쪽으로 유성호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유성호 상대로 밀고 들어가요.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여유 있는 플레이에 박상호 네. 자유투 두 개를 넣습니다. 박상호 선수가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특히나 그
신장은 사실 유성호 선수가 더 좋기는 한데 박상호 선수가 붙어본 선수들 말에 의하면 힘이 장사라 그러더라고요. 함지훈 선수와 대등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네.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는 옛날에는 뭐 그 체력 보조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었다 그래요. 근데 확실히 늙긴 늙었나 봐. 이제 이런 걸 먹어야겠어. 뭐 아미노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먹어야 되겠어 얘기하더라고. 두 번째 제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공도 그대로 아웃오브바운스가 되네요. 아쉬워하는 JCC였습니다. 현재 격차는 5점 차. 상대 지형부터 수비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고양 오리온 선수들입니다. 김진유가 포스터를 막아요. 포스터가 건너와서 원종훈에게 빼줍니다. 다시 막 크로스 포스터 높게 유성호. 강패스 골밑으로! 유성호의 기가 막힌 패스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또다시 정현의 득점. 27-20의 스코어. 남은 시간은 12초입니다. 제이슨 시거스가 공격 준비합니다. 박상호의 스크린. 시거스 우중간으로 이동. 밀고 들어갑니다. 스텝 얹어놓고 외곽으로. 석점 시도 김진유. 정확하게 리만점. 석점포 성공하면서 결국 이렇게 1쿼터 마무리됐습니다. 27-23.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었던 1쿼터였습니다. 네. 1쿼터는 이제 수비에서는 원종훈, 공격에서는 정의원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 대비가 현재 넉점을 앞서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 2쿼터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